네, CS 윈드부터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CS 윈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풍력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이고요.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안에서도 이 풍력 관련된 발전 기둥 타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뭐 국내 그리고 해외 법인을 통한 글로벌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글로벌을 아우르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풍력 쪽에서는 거의 1등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그리고 제가 최근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이 지속되면서 네. 에너지원 관련된 내용들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20년도에 정말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외부적 요인이나 아니면 정책적 요인들로 인해가지고 조금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네. 신재생 에너지들이 정말 성장에 알맞는 혹은 더 강한 밸류에이션이 부여되면서 네. 좀 프리미엄 성장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21년도에는 이러한 주가가 조정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22년도 들어오면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한 정책적 요인이나 외부적 요인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CS 윈드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방금 말씀드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러한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사실 러시아는 지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수출하는 부분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카드로 쓰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러한 에너지원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러시아의 에너지들을 수입하는 부분을 또 규제를 진행을 하면서 네. 또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에너지원들을 통제받고 규제받고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당장 생존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에너지들을 다원화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안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그 방안은 당연히도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던 이런 에너지원의 친환경화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없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에너지원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좀 떠오르면서 신재생 에너지주들의 강한 추세 상승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지금 주요한 이슈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네. 지금 포르투갈이나 터키 쪽에다가 신규 공장을 증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증설한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출들로 인해서 올해 유럽 쪽에서의 매출이 2배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경쟁사인 중국의 업체들이 반덤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도 CS 윈드가 1등을 좀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본격적인 수혜들을 얻으면서 유럽 쪽은 당연히 CS 윈드가 많은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네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에 있는 CS 윈드의 업황 상황 속에서 결국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더욱더 강한 신재생 에너지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CS 윈드 같은 종목이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는 충분히 공략을 해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종목을 준비를 했고 조정 구간에서는 명확하게 기회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6만 원이고요. 목표가는 8만 2천 원, 손절가 5만 5천 원입니다. 네, 두 번째 우리 하락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좀 살펴보실까요? 네, 이구산업입니다. 6% 지금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자,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로 네. 볼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많은 그렇죠. 상황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동이랑 황동, 인청동 등 이런 동 관련주들을 좀 동 관련된 상품들을 생산하는 비철금속 회사이고요. 결국에는 이 구리랑 관련된 가격 영향을 많이 그렇죠. 받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본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쌓이고 있던 이러한 인플레이션 요인이나 네. 아니면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플레이션들이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면서 130불 이상 치고 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 관련주들 좀 준비를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2구산업 같은 경우는 구리 관련주다 보니까 경기 재개랑도 상당히 연관이 깊은데 코로나가 지금 어느 정도 글로벌적으로는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네. 리오프닝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또 가격적인 이러한 수요를 늘리면서 가격적 수혜까지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은 상황이고요. 네.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작년도 매출액이 2천억에서 3,300억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60억에서 350억으로 가파른 증가를 좀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강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 사실상 원자재의 가격 인상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2구산업이라는 기업은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또 고정비용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성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네.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미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 자체도 고점에서 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조정도 이렇게 일부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눌림목이 나온다면 재차 상승 추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네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상승 추세를 좀 이어나간다면 전고점을 뚫으면서 새로운 주가 레벨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 2구 산업 매출 비중을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장향이 60%, 전자기기가 30%, 그리고 기타가 10%인데요. 지금 전장향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도 소재를 공급하면서 전장향 비중 계속해서 늘려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황도 좋고요. 네. 네,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고 목표가는 5,100원, 손절가 4,2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많이 빠진 종목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PJ메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상 특히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상승 수익성이 기대된 종목으로 꼽아오셨는데요. 좀 분석 들어볼까요? 네, 세 번째 종목 PJ메탈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원자재 관련주이고요. 알루미늄 스트랩을 가공을 해가지고 알루미늄 탈산재를 좀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주요 공급처로는 포스코의 광양제철소로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딱 기업 소개만 보셔도 뭐 알루미늄이라는 대표적인 원자재를 좀 가공을 하면서 대표적인 원자재 가격 수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으로는 지금 알루미늄 탈산재랑 빌렛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탈산재 같은 경우는 제조 공정에서 산소를 빼내는 아이템이고 네. 그리고 빌렛 같은 경우는 중간재를 좀 압출하는 아이템인데 이런 업체들로 좀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두 제품 모두 또 2구산업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당연히 증가되는 기업이고 수익성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은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전년도 영업이익이 60억이었는데 올해는 21년도 같은 경우는 2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300%에 가까운 실적 성장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PJ메탈 안정적인 성장을 진행을 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수혜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종목은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매수 전략으로는 매수는 현재가,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 5,000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종목 세 가지 종목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분석해 주셨습니다. CS윈드, 2구산업, PJ메탈까지 하락폭은 한 4%에서 한 6%까지 지금 하락폭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모두 지금 뭐 정책 수혜주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군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 원자재 관련해서 최근에 가격 급등에 따른 수혜주로서 지금 분석하셨기 때문에 좀 버텨도 되는 종목, 피하진 않아도 되고 지금은 좀 버텨도 되는 종목으로 다 분석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전략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함께 하신 분은요. 모스트 인베스트의 강현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